네, 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2023년 산업 전망 포럼에 다녀온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업종은 엔데믹으로 인한 오프라인 시장 확대로 인해서 올해 이미 피크였는데 내년에 소비 패턴이 다시 예전처럼 온라인 중심으로 돌아오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하고요. 탑픽은 카카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사업은 주요 캐시카우인 광고와 커머스의 내년 성장률이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네, 모빌리티, 핀테크, 웹툰, 콘텐츠의 신규 사업에서 매출 고성장과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네,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은 코로나19 수혜를 누렸었던 지난해 30% 이상 성장을 하면서 고성장했지만 올해 10%대의 성장세로서 둔화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10%대의 성장률의 회복이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네,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 대금은 작년에 고성장을 보였지만 리오프닝으로 인한 오프라인 성장이 부진하다라고 하고요. 네, 다만 최근 월별 추이를 보면 이커머스 거래 대금 증가율에 반등이 나와서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액의 정상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커머스 시장 진출은 중장기 도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스마트 스토어의 본격적인 사업 개시가 기대가 되고, 또 포시마크의 인수가 미국 커머스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카카오 커머스의 실적은 이제 매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거래대금 13조를 돌파할 것이라고 하고요. 선물하기 회복과 톡 채널의 확장, 지그재그의 성장 등에 따라서 카카오 커머스의 내년 실적 회복세가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웹툰, 웹소설 시장의 성장세가 여전히 강하면서 일본은 만화 시장의 웹툰 침투율이 아직 많이 낮다라고 하고요. 또 이북에 익숙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장이 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핀테크는 거래대금 증가와 수익성 개선, 또 내년 거래대금이 네이버 페이가 56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요. 네, 카카오 페이가 41조 원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카카오는 광고와 커머스의 내년 성장률의 회복이 전망되면서 네, 모빌리티와 핀테크, 웹툰 콘텐츠의 신규 사업에서 매출 고성장과 함께 영업이익의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용이었습니다.